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스킬 팩토리 이제 엘리트 선수들 트레이닝 중에서 이제 좀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준비된 영상이고요. 기존 스킬 팩토리 영상은 이제 편집을 통해서 이제 많은 디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다면 지금 영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영상입니다. 우리가 바로 순간적으로 이제 디펜스와 거리를 주면서 볼을 받으러 이렇게 나가면 디펜스는 놀래겠죠. 놀래기 때문에 빠르게 급하게 쫓아오려고 할 때 이제 무게중심은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. 앞으로 쏠리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몸으로 범프를 해서 컨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디펜스는 순간적으로 다시 앞으로 갔던 중심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제 수비와의 거리가 쭉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.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. 무조건 빠르게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왜냐면 나보다 더 빠른 선수는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있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스피드 체인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비와의 리듬을 자꾸 엇박스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비와의 공간을 이제 창출하려고 했으나 이제 수비가 좋은 디펜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왔어요. 수비가 내 앞에 왔을 때는 슈팅에 대한 이제 리듬을 주면서 펌프웨이크를 하는데 상체 부분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오는 동작이고 하체는 똑같이 슈팅은 똑같이 스텝을 이용해서 업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몸을 띄우면서 진짜 쏘는 것처럼. 수비는 이제 순간적으로 슈팅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방심을 하는 순간 이제 심의를 통해서 디펜스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짧은 원드리블로 이제 풀업 점프슛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디펜스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쫓아왔기 때문에 디펜스를 이제 옆으로 쓰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. 디펜스가 내 왼쪽에 서 있을 때 순간적으로 푸시아웃을 통해서 옆으로 더 많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내 앞에 있는 디펜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돌파에 대한 이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링으로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. 순간적으로 푸시아웃을 해서 옆으로 나갔다면 완벽하게 디펜스를 떨어뜨려내면서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신 영상처럼 기술에는 화려한 기술도 많겠지만 저는 기술 속의 이 작은 디테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디테일에 신경을 써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시다 보면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